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튜너 업데이트로 새로 추가된 아니스 레무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가격대는 137만 달러. 하지만 평판 레벨을 높이시면 100만 달러에 살 수가 있어요. 바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먼저 날렵하게 빠진 전면부. 가운데 아니스가 이렇게 써져 있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투박하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쿠페 라인. 휠이 뭔가 좀 방패처럼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레무스의 뒷모습. 제가 어릴 때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차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미국 차도 직선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얘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직선. 그리고 이쪽에 스포일러 하나 올라와 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세로 배치로 들어간 엔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스트럿바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네요. 트렁크는 사이즈가 크긴 한데 높이가 좀 낮아요. 그나저나 철판이 여기도 얇고 트렁크도 얇고 뭔가 좀 경량화를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부를 한번 볼게요. 내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원형 핸들에 아니스 마크. 그리고 계기판, 속도 계이쪽 있고 이쪽은 RPM 게이지.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계기판도 달려있고 송풍구는 네모 모양. 그리고 밑에 계기판이 더 있는데 얘는 넘어갈 거예요. 시트는 상당히 푹신푹신해 보이고요. 가죽 질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뒷자리는 짐을 놓는 곳. 그렇다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내구동 풀어. 자,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직진 성능 볼게요. 지금 스탠스는 기본이에요. 출발 하트. 뭔가 부드럽게 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50마일,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뭔가 차가 되게 부드러워요. 절대로 느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변속되는 이 느낌. 그리고 최고 속도는 뭔가 살짝 아쉽네요. 106마일에서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뭐지? 잠시만요. 여기서 오른쪽 핸들링 선의 각이 진짜 슈퍼카 수준으로 좋아요. 이번에는 개조 안 된 크리거 스타트. 오른쪽, 여기서 왼쪽, 다시 한번 더 왼쪽, 오른쪽, 여기서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크리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크리거보다 살짝 모자란 느낌? 하지만 가격 차이를 계산해보면은 얘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죠. 시속 90마일에서 브레이크. 보시면은 브레이크 성능도 진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리프트 스타트. 나이스! 드리프트 잘 되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드리프트보다는 그냥 그립 주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화면 자체 트림 제거하지 않을 거예요.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범퍼가 이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쁘네요. 브이브 클릭! 이번에는 뒷범퍼 보겠습니다. 좀 더 다이내믹하게 건드리지 않을게요. 먼저 엔진 에어필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2차 색상 ITB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록! 엔진 블록 같은 경우는 1차 색상 밸브 커버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캠 커버 볼게요. 앞쪽에 보시면 캠 커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퍼플 노출형 달아주겠습니다. 스트럿 브레이스, 좀 더 강력한 스트럿 브레이스를 제가 달아주겠습니다. 광택 트윈바 달아줄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인터쿨러 볼게요. 밑에 보시면 뭔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상한 게 튀어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상한 거 나오죠? 그죠? V샷 코탄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팬더 볼게요. 종류는 무려 12가지. 좀 더 다이내믹한 걸로 트윈 배기구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릴 볼게요. 앞쪽에는 그릴을 바꿀 수가 있지만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엔 후드. 보시면 후드를 뜯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저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계기판 볼게요. 보시면 차를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MK3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카본 레이스. 그 다음에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거 달아줘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튜너 시트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핸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는 에어백이나 경적이 필요가 없어요. 스프린트 프로페셔널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롤케이지 달아주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라이트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기본도 이쁘긴 한데 상징까지 바꿀 수 있다니만. 방금 뭐였죠? 자칼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미즈나이트 퍼플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트림 색상 볼게요.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는 지붕 악세사리 카본 루프 날개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지붕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올릴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차광띠, 2차 차광띠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스포일러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머슬 킬러 날개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 건드리지 않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랑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나저나 뭔가 좀 시야가 높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스포츠카를 탔는데 지금 시야가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뭔가 좀 멀리 보인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자, 스탠스를 내리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처음에 살짝 휘청거렸지만 바로 속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개조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100마일 돌파! 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지는 않아요. 대략 한 118마일 정도? 그러면 제가 5%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과연 5%도 올라갈 수 있을지. 출발 하트!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평평한 바닥에서는 핸들링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미끌거리는 땅 위에서는 이게 오버스티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정도의 경사 같은 경우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나니? 여러분들 경사가 진짜 심한데요. 올라갈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길거리 레이스에 한번 참가해볼게요. 참가비는 1250달러. 900 클릭. 그래, 난 준비가 되었어. 아, 여기 있는 구식 차량들로는 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3, 2, 1...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나오세요! 직진 코스! 여기서 이쪽! 저는 이 미션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특수 능력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쪽! 오른쪽!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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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받치기! 여기서 바로 왼쪽! 브레이크 많이 밟아야 되고 핸들링 진짜 좋았어요 방금! 여기서 이쪽! 내려올 때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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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습니다! 아마도 특수 능력 발동!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아 진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나오세요. 핸들링이 진짜 믿음직스러워요. 제가 주변에 시민차만 없었으면 좀 더 편하게 달릴 수가 있을 텐데. 이쪽 어이 야마 여기서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아까 전에 한번 날아갔었죠. 내리막길 여기 진짜 살살 가야 돼요. 살살. 그리고 바로 직선 코스. 이제 제가 길을 외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나오세요. 나오세요. 빡빡. 그렇지. 1등으로 골인! 나이스 샷! 1위! 너무나 손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무스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게 완벽해요. 최고 속도만 빼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